일단 사람들을 1차적으로 끌어 모으는 거지.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러티브는 아까 말했던 그거, 비전공자나 공손이어도 충분히 괜찮다. 하지만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지. 그래서 1차적으로 모이면은 두 번째 컬렉션에 그때 아이디어 줬던 거 있잖아.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지. 좋지. 100장 그리기 해서 뭐 에어드랍 또 해준다든지. 아니면은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새벽 미라클 모닝 드로잉이라고 해서 내가 맨날 늦잠을 자가지고 뭔가 나를 기반으로 새벽 5시에 머리가 없지, 이거.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. 그걸 성공한 사람들한테 또 나의 그림을 이거 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나의 그냥 목표인데. 이거 디스코드 이거 지금 나 세팅하고 있어. 강 실장이 가끔 들어와가지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선미야도 한번 봐볼까? 마음 아픈 선미. 이게 볼 수가 없어. 이거 인터넷이 잘안 된다, 이게. 근데 지금 클레이튼 시장이 되게 어려워. 많이 어려워. 안정성이 부족하대. 모르겠어. 내가 선택한 건 클레이튼 체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우선 규칙을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. 커뮤니티 운영이 힘에 부칠 경우 NFT가 운영될 수 있어. 여기 컴퓨터 너무 느려가지고 여기서는 못하겠네요. 집에 가서 할게요. 우리 오늘 회식하는 거예요? 마음껏 먹어. 관짜에 걸어오네. 그만 시켜라. 커뮤니티 저번에 만든 거 어떻게 됐어? 4월 3일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88분 가입하셨고 그중에서 50분 지금 카이카스 지갑 주소 남겨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챌린지 참여하고 계시거든. 그 봐봐, 진짜 이건 봐봐. 이거는 촬영한다고 생각해 말고 내가 뭐 하는 게 뭐냐면 정해진 기간 안에 2주 동안 매일매일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야. 근데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해주시더라고.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나는 사실 이거 일 벌리면서 내가 좀 걱정했었잖아. 내 시간이랑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에너지가 뭐 투여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봇을 하나 세팅해 놨어. 그 카운팅하는 봇을 세팅을 해 놓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. 그리고 또 되게 알아서 다들 잘 해주시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번 이거 챌린지 하면서 되게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.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야. 그런데 챌린지를 성공하면 뭔가 리워드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? 지금 아직 먹숭이가 식당을 창업한 단계가 아니거든. 아직 지금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, 아직 되게 초기 단계란 말이야. 그래서 그 선물을 바나나 NFT를 드리려고 해. 아,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거를 카트를 끌고 가는 거를 일단 쿠폰으로 발행을 했고, 이제 그 챌린지를 성공할 때마다 내가 그분들한테 바나나 NFT를 이제 드리는 거야, 지갑으로.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음식이랑 바꾸는 거지. 플레이트 발행하는데 비용이 좀 들지 않나? 맞아. 내가 이번에 해봤는데, 국수 이거 하나하나 발행할 때는 사실 그 발행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어. 왜냐면 1클레이밖에 안 됐단 말이야. 1클레이 해봤자 뭐, 천 얼마야. 근데 이번에 50분이 참여를 했어. 1클레이 곱하기 50명 하니까 50클레이인 거야. 거기다가 수수료 조금 더 붙고. 50클레이면은, 대략 1,500원이라고, 1,500원 곱하기 50 하면 얼마지? 6, 7만 원 정도 되고, 내가 또이 바나나 NFT를 또 발행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, 이게 계속 쌓일수록 비용이 사실 조금씩 부담스럽게 좀, 사실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. 지금은 뭐 5, 6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 그냥 진행을 하는데, 나중에 이게
조금 더 커지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더라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커뮤니티는 사실 그 목숨이 그 NFT 판매랑 직결되는 건 아니야. 왜냐면 지금 이 커뮤니티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NFT에 그렇게 막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야. 공손이고 비전공자이고 그냥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싶은 분들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. 근데 나도 사실 이분들을 뭐 이용해갖고 내 뭐 목숨으로 판매하려고 이런 생각은 없고, 어차피 나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챌린지 같이 하면서 정말 실력이 같이 올라가면 좋겠고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NFT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고. 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진짜로 이제 먹숭이를 컬렉팅 하는 분들이 또 이 커뮤니티 안에 섞이겠지.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이 섞여가면서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되게 건강하고 좀 뭔가 다른 NFT 커뮤니티랑 다르게 깨끗한 느낌? 퓨어한 느낌? 약간 그런 커뮤니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다 녹았어? 싹싹 긁어먹네. 지금 이거 3월에 참여한 거거든? 네, 봐봐. 엄청 열심히 하셔, 다들. 나 진짜 깜짝 놀랐지? 대단하지? 그러니까 이게 같이 비슷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막 실력이 엄청 뛰어난 분들은 되게 극소수거든 지금 이 커뮤니티에. 내가 봤을 때 거의 그냥 비슷비슷하신 분들 같아. 그러니까 더 잘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. 그치? 네, 봐봐.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로 많이 보이네. 그러니까 부담이 없게 느끼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막 잘 그리는 분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좀 주눅들만 한데 지금 거의 다 곰손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.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금손 분들도 계셔. 잘 그리는 사람도 많네. 나 커뮤니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데들이거든. 지금 보이나? 근데 내가 여기서 다 참여하면서 다른 데는 어떤지 분위기도 보고 실제로 민팅한 데도 많잖아. 지금 민팅 눌렀습니다.